TLC, man, it was chilly. 어디서 가져왔노? 뭐지 얘들아? 뭐지? 다음부터 될 때까지 더 마셔. 잘한다. 맞아. 어머니. 야, 잘한다. 어머니야. 아이고야. 어, 피카츄 아저씨다. 피카츄 아저씨. 너? 피카츄 아저씨다. 저 아저씨 여기 또 있냐? 어허, 까부다. 어디 가든 차 조심해라고. 재밌지 얘들아. 춥겠다 근데. 저 뭔데 뭐 하는 게고? 화장실 있으세요? 아 네네. 한 통만 주세요. 잘하노 오케이 했노. 어우 야, 이 정도 급이면 잠깐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 저거 어디서 가져왔노? 자리에요 진짜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카메라. 아, 가 잠깐 잠깐. 어. 왜?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이제. 왜? 제가. 갈게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고생했어요. 오늘 고생했다고. 많이 벌었구나. 어? 나도 이거 하려는다 이제. 많이 벌었어. 갈게요. 장난 드리 어디 가나? 아, 고맙습니다. 안 추워요? 춥죠? 땀이 쉬어가지고. 어, 아니 그러면은 이거 원래 대구에서 하셨다고 하죠? 네. TV에도 나오시고 막. 어,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뭐 몇 년까지는 아니고 2018년 5월? 2018년 5월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분 아시는 분 있나요? 존자리래요. 어, 혜인이라는 분도 있고 되게 유명하시라고. 위에 뭐 없어요? 지금 뭐 있지? 안 추워요? 어, 같은데. 양철인간 인스타에서도 보고. 봐봐요, 되게 많이 알아보시네. 감사합니다. 오. 아, 그러면은 명도가 팀 이름이거든요. 뭐라고요? 명도. 명도가 네, 뭐예요? 밝은 명의 길도자 해가지고 저희가 가는 길 어디든 빛을 비추겠다 이런. 아, 진짜로? 어. 근데 여기 이제 홍대로 온 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오늘 볼일에 그냥 있어가지고. 아, 버스킹 항상 들고 다녀요. 아, 진짜로? 문장도구랑. 문장은 어떤 걸로 하죠? 스프레이 아니면? 아니, 헤어 스프레이만 하고, 뭐, 바디 페인팅으로. 아, 바디 페인팅으로. 피부도 많이 상하시겠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아, 괜찮은데? 피부 좋으신데요?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아니, 왜 유튜브 같은 건 안 하시고 왜? 아, 근데 뭐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아, 네, 진짜로? 뭐, 네. 생각을 하고 있어. 어, 유튜브나 이런 거 하시면 되게 엄청 잘 되실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왜 하게 된 거예요? 또? 뭐, 그, 제가 원래 이제 국제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댄서로서 원래 활동하다가 제가 좀 생각했던 가치관이 좀 달라서 예술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조금 소통하는 걸 더 생각을 했다 보니까 좀 이런 걸 좀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면서 힘든 점 하나와 그리고 어떨 때 가장 뿌듯한지. 어, 이거는 좀
좋다. 먼저 힘든 점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공연을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냥 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폭염이 오나 그냥 무조건 나갔어요. 지금 나갔는데 뭐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은 소리를 좀 했을 때 뭐 어떤 안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게 뭐 저게 뭐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좀 섞어서 좀 불쾌해서 말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니까 그런 말에 좀 상처를 주고 막 그렇지 사람이 또 모여있으면 또 그런 말 못하시거든요. 그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네. 비 오거나 뭐 날씨 때문에 안 좋았을 때 보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욕하시는 분들. 괜히 그냥 하프리 네. 느낌으로다가. 또 제가 또 뿌듯한 거는 그냥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네, 그렇죠. 네. 엄청 재밌게 봤어요, 네. 저희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울증 걸리신 분이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경험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DM이나 네, 이런 네, 거 뭐 네, 네, 네. 이름 말씀하시거나 네, 뭐 홍대는 뭐 대구에 보고 TK 달수 ATA님이 별풍선 택배를 선물했습니다. 그런 잠시나마 TK 달수 ATA님이 91,41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파이팅!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뭐 그런 뜻하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우울증이 있었는데 뭐 자녀가 그걸 보고 어머님이 그렇게 웃으신 걸 처음 봤대요. 아, 진짜로? 그거 보고 나서 너무 그렇지 감동받아서 DM 주셨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진짜 프로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마지막으로 혹시 뭐 어떻게 보면은 항상 또 대구나 홍대에서 할 때 오는 거를 알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죠. 한 번씩 또 보면 네, 네. 그런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나 항상 그래도 한 번이지만은 그래도 보고 웃어주는 우리 또 그 봐준 시청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그냥 앞으로의 뭐 각오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또 이제 좀 많은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많이 얼굴을 붙여드리고 또 재미와 웃음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는 양철인간으로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관리는 일단은 만들어놨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배우님이 이제 그것도 유튜브도 배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유튜브에 양철인간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인스타에는 뭐라고 치면 나와요? 양철인간 그대로 치면 인스타도 양철인간 치시면은 또 이제 많이 뜨니까 그런 활동 같은 거 이제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또 대호님이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DM으로 또 이제 메시지 보내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재밌는 공연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파이팅! 나 잠만 저 아저씨를 주목해라.